원래 반지하는 용적률이 안 들어가거든요. 들어갈 때. 근데 지금은 반지하를 못 넣도록 지금은 서울시가 집으로 아예 내려놨고요. 그만큼 이제 인센티브를 우측으로 주는 걸로. 차라리 네. 위로 올리면 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.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. 뭐 지금은 요즘 이제 바뀌었어요. 네. 옛날에는 이제 다, 네. 이제 서가가 4층밖에 안 나니까 하거든. 그렇죠. 분양까지 지금 돼. 이 보통 지하는 대피소 이런 거 되는 거죠. 두 번.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을 올려주고 1층을 주차장 없이 그렇게 축소 때문에 대피소 올려 주거용을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. 그렇죠. 우리 하나를 좀 들어볼 수 있고 뒤에 있습니까? 잠시만요. 아니 이걸 하신 여기 어디 있어야 되겠네. 그게 안 좋죠. 충분한 시간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이것을 어떻게 할 건데? 여기다. 차수판을 설치하네요. 차수판. 뒤로. 그 안에 물어요. 그 전에 다 넘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비가 많이 오게 생겼으면 이 부분을 차단하는 거예요. 예, 그래 놔두시면은 이걸 물이 사실은 일로 많이 들어가요. 그 작년에 한 4,800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차수벽을 지금 한 4,000건 정도 지금 했습니다. 지금 이거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정도예요?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2만 가구? 2만 가구 중에서도 꼭 이제 침수 안 된 지역, 특히 우리 세계동은 거의 침수가 되고요. 다른 동에 위치한 반지하는 거의 표지장이 여기 뒤도 좀 빠지니까 뒤도 빠져야 뭐 작년에 네?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보여. 자, 침수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저장재는 설치하는 거고. 네, 지금 현재 목표 대비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 하려면 4,80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4,000개 정도는 지금 한 거 아닌가요? 네, 거의 다 됐습니다. 1년 동안 했다니까 1년 동안. 장마 시작되긴 했는데 남은 시공 신속하게 해야 되겠네요. 네, 신속하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